오늘 해봤거든. 매트박스에서 16,000원 넘게 정도? 17,000원, 16,000원? 주고 비싸게 사온? 이 3월에 매트리컬을 꾸며볼 거예요. 서랍 참 비싸죠? 소만한데 이렇게 비싸죠? 안에는 뭐가 필요한데? 정신산만하지만 나름 정리가 깔끔히 잘 되어 있답니다. 박스는 카메라를 오랜만에 고정제 써볼 거예요. 맨날 안 쓰다가 쓰고 스티커를 붙여보겠습니다. 이거 대형 스티커라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카메라 조정 좀 하고 올게요. 내가 꾸며고 싶었던 거라 금방 설치했어. 원래 고정제 안 쓰지 좀 오래됐거든요. 스티커 보관하면 그래서 됐던 보관 여기가 좀 더러워가지고 요가이로 꾸며볼 거예요. 꾸미기 진심이 나요. 사람들 헬로키티랑 산유가 조금 많이 남았지만 그런 걸 위주로 꾸며볼까 아니면 이런 귀염댕이로 한번 꾸며볼까 고민이 좀 됩니다. 섞어서 꾸며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위에는 좀 귀염둥이들로 꾸며주고 싶어. 가운데는 토끼가 좋겠고요. 밑에는 양이 좋겠네요. 반으로 약간 찢어진 반으로 접힌 상태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저는 이제 즉석으로 꾸미는 걸 좋아해가지고. 용 들었나? 여기 용 들었네. 상처 났다. 아 아파요. 떼인 줄 알고 떼려고 했더니 떼가 아니라 상처 난 거네. 뭐하다 상처 났냐 나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시원하게 뜯고 밑에는 처음 딱 눈에 잡힌 게 UI였는데 되게 쫀쫀해져요. 귀엽고 나름 귀여워서 붙이라고. 머리에 먼지 먼지가 아니라 자국이구나. 스티커죠. 귀엽죠? 가운데에다가도 붙여주고 싶어서 토끼는 여기다 붙일까? 앞에 너무 커. 가운데가 제일 낫겠다. 근데 이게 뭔가 여기다 붙이기에는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노트북 파우치에 붙여야 예쁠 것 같아. 딴 거로 하고 헬로키티를 가져올까요? 갑자기 이게 뜬금없는 헬로키티랑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시바견 공동이? 귀엽긴 한데 뭔가 느낌이 좀 안 어울리는 토끼 양은 좀 그런가? 양이 근데 너무 이런 건 좀 별로잖아요. 다른 스티커들도 많으니까 나라라 버전으로 꾸며줄까? 나라라 버전이 좀 많아가지고. 체리토끼 일단은 다 꺼내볼게요. 하나씩. 이것도 나라라 버전이거든요. 그 나라라 친구들이에요. 근데 너무 다 이것만 있으니까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토끼 우주 뭐가 어울리지 하나씩 해볼게요. 커비? 별의 커비. 아니면 뭐가 좋을까? 시나무? 아이고 머리카락. 오로리? 꽃? 시나무를 머리스 마스? 마술사. 꾸루미? 꾸루미 잘 어울린다. 꾸루미. 우리는 됐어. 꾸러미? 결국에 또 산림으로 꾸며지나? 산림으로 꾸밀 생각이 있긴 했는데 너무 산림으로가 많게. 키티? 상어 어 이런 것도 예쁘 이뻐요. 이것도 있고 얘도 있는데 다양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포차코 키티 펜더 우주토끼 깨구락지 피카츄 스펀지밥 궁뎅이. 어 이거 궁뎅이 귀엽다. 이거는 모르겠어. 이렇게 꾸며주면 될 것 같아. 좀 다양하게 심플하면서도 깨끗하고 다양해. 상어가 진짜 귀엽다. 위치를 대충 잘 잡았으면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줄게. 즉석으로 꾸미는 거야.
귀여워. 안 귀여워. 키티 우는 거. 우는 거 왜 이렇게 귀엽냐. 화이트 색깔 깔끔하고 안에 투명해서 비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구매한 건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우는 키티. 약간 비스듬하게 막 이렇게 붙여주고 잘 붙었죠 벌써 세 개? 푸른이 가운데 있는 게 좋아요. 약간 산리고를 기준으로 중심이 된 것 같죠. 손을 요새 많이 썼더니 여기 다 발라줬어. 손을 좀 많이 써서 가방을 웸치 띵 댄스는 거 짱 귀여워. 궁둥이고 딸기고 앞에도 꾸며줘야 되는데 앞에는 뭘로 꾸밀까 벌써 고민돼. 이렇게 스티커 사길 잘했어. 새 콘텐츠도 되게 많이 나왔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인 것도 아닌데 꿀이에요 개꿀. 그리고 너무 깃을 꾸미는 게 좋아서 재밌어. 내 물건을 꾸미는 게 스티커 뽐뿌와요 여러분. 제 영상 보면 왜냐면 스티커 저 안 쓴 지 엄청 오래됐거든. 나이가 있는 편이라. 근데 30대는 아직 아니고요. 그래도 10대 때나 쓰던 스티커를 이렇게 쓰니까 뽐뿌가 와가지고 귀여워. 그쵸. 이것만 있으면 좀 별론가? 이런 것도 써볼까? 금돌이 이런 것도 꾸며주면 예뻐요. 스티커 갑자기 뜬금없지만 잘 어울린다? 여기다 이런 데다가 안 예쁠 것 같은데. 그쵸? 이런 건 여기다 둬야 돼. 참 귀여워. 짱 귀여워. 어떡해. 인생. 이 스티커 왜 이렇게 많이 써요? 목걸이에도 쓰이고 벌써. 귀여워. 반대편에도 좀 쓸까? 큰 걸로? 귀여워. 여기 이렇게 누워있는 거 봐. 너무 귀엽다. 큰 거. 됐어. 짱 잘 어울리죠. 너무 심플하게 잘 꾸민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스티커는 크기가 커서 안 맞네. 나인데 맞긴 맞는데 잘 어울리진 않네요. 감각이 좀 있어. 반짝이 홀로그램이 진짜 예뻐. 이렇게 반짝반짝. 케어베어 이런 애들도 붙여줄까요? 옆에다가 옆면에 왜 색깔도 안 꾸몄네. 크루미 맨날 크루미가 제일 좋아. 맨날 크루미냐고 하고 싶으실 텐데. 그리고 크루미가 제일 귀여워. 우리 이건 피규어 재질인데 쟤는 좀 생긴. 이거 테이프부터 하고 테이프부터 다 떼야 돼. 우리 슈미 좀 제거해줘야지. 이쁘장하지 지저분해. 먼지도 떼요. 그건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줍시다. 됐어. 깨끗해. 그나마 깨끗해졌어. 내 방에 청소가 안 됐었는데 정리함이 많으니까 그나마 좀 정리가 된 것 같아. 고양이. 고양이 너무 귀여워. 고양이. 토끼 악마? 구름. 소로리. 구름. 나름 이렇게 해도 귀여운데? 크루미? 일단 이렇게만 해두자. 귀엽다. 뭔가 이렇게 아까는 크루미가 가운데 있었잖아요. 하나씩 이렇게 여기 이제 왼쪽에 왼쪽 위에 시나무로리가 있는데 산육에 저거 하나씩 들어가니까 되게 귀여워. 숨어있는 산리오들을 찾는? 이제 시나무로를 찾는 그런 재미가 있네요. 그냥 할 말 없어서 하는 말 아니냐고요? 조용히 하세요. 사실 귀엽긴 하잖아요. 재미가 있긴 있어. 꾸미는 게 제일 사실 좋긴 하지만 옥시부리 놀라만 똑바로 붙이는 게 귀엽겠지? 비스듬하게 똑바로 붙이자. 얘는 이렇게 붙이는 게 더 귀엽다. 약간 비스듬하게 붙여야 돼. 약간 긁으면서 살짝. 얘 똑바로 할까? 얘는 약간 비스듬한 게 귀엽네. 한 번씩 해보고. 잘 떨어진다, 얘는. 그럼 피가 꽤 커가지고, 너비 차지 많이 해서 좋네요. 높이 차지. 물오리, 작은 물오리. 내 귀여운 물오리. 스티커도 딴 거 추가를 해주면 좀 귀여울 것 같아. 내가 면이 또 넓어가지고, 꾸밀 게 많구나. 좋네요.
비싼 이유가 있었어요. 서랍장이 16,000원씩이나 한다고요. 그 세트 없이 비싸냐 했는데 이런 게 많이 안 나오긴 해요. 까만 거 묻어 있고 먼지 묻어 있어. 닦아내줘. 여기 긁힘 자고 있어서 안 돼. 보기 쉬워. 됐어. 이게 진짜 이쁘다. 아이고. 위치가 얘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위치 좀 더 되니까 뜯어가지고. 오, 선에 손가락에 굳은 살 박힌 거 봐. 손톱이 다 빠졌어. 잘 뜯어진다. 조금만 더 밑으로. 너무 옆으로, 너무 옆으로 펴졌다. 됐어. 애초에 붙이되 처음부터 잘 붙여야 돼. 나름 귀엽죠? 아, 너무 왼쪽으로 와 있나? 됐다. 진짜 귀여워. 저희가 붙이지 말자. 귀엽죠? 고양이가 조금 더 밑으로 와야 돼. 아니야, 가운데. 조금 더 밑으로 와야 되나 싶었는데, 가운데. 여기는 이 아이들을 붙여볼까요? 잘 어울릴 것 같아. 프로그램이라 얘네도. 케어베어. 약간 외국 감성 아니에요? 이거 외국인분들 좋아할 것 같은 감성인데? 아닌가? 귀여워. 너무 귀엽다. 사방사방으로 냅다 케어베어를 붙여볼까. 그럼 여기다 뭘 쓸까요? 이니셜. 하트 귀여워. 하트 일단 무조건 있어주고 그 다음 알파벳이 많이 없어. 생각보다 아는 영어로 하는 거 많이 없어가지고 뭔가 슬픈데. 알아봤다. SALT가 소금이래요. SALT. S 어디냐? 눈 까만 눈인가 봐. S. 손으로 붙이기. 내 손가락이 두꺼워가지고. A. 귀여워. LT. L. L. 여기 썼네. T는 다행히 민트색이 있다. 이거 원래 민트 붙일라 했는데 민트에 애들이 다 써버렸어. 스위트 우리 소금이다. 예, 귀여워.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거 이제 곰돌이도 거의 다 써가지만 예쁜 거 귀여운 거 최대한 귀여운 뽀짝한 것도 좀 붙여줄게. 난 블루베리 같은 것들. 짜잘한 스티커들도 나름 모아놓으면 예쁘거든요. 귀엽고 깜찍해. 고양이가 블루베리를 쫓는 느낌? 나뭇잎 같은. 약간 산뜻하다. 무기기. 사실 스티커 쓸 거 많이 없어서지만. 산뜻함이라고 대충 무기기. 그냥 잘 잡아서. 위치 잘 잡아주고. 됐다. 귀엽죠? 일단 여기도 완성을 좀 했어요. 여기 가 밑에는 이거 붙여주면 돼. 뒤집어져. 뒤집어져. 맨 밑에는 요 아이를 붙여주면 제일 귀여울 것 같아요. 제가 어차피 밑에는 안 보이겠지만 맨 밑에라도 스티커 하나라도 더 붙여주는 써면 돼요. 됐다. 거꾸로이지만 집어는 다 들어간다. 마사지 해보면 바꿔주는 거 됐어. 위에도 귀엽고 옆에도 귀엽고 반대쪽 옆에도 해줄게요. 뜨면 다 꾸밀라니까 힘들어. 뒤로 뒷면 바닥면 뒷면이 아니고 푸름이 짱 예뻐. 너로 정했다. 이거 테이프 자국 또 남아있네. 테이프 자국이 제일 싫어. 비싸.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어? 테이프 자국이 뭐니 이게? 보기 중에 보시는 분들 약간 시원하실 수도. 스티커로 가려버리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티나 티나니까 중국도 아닌데. 비싼 돈 주고 산 만큼 열심히 꾸며봅시다. 구름이 머리로 살짝 가려주죠. 테이프 자국 짱 귀여워. 고스로리 구름 여기다가도 구름이 머리. 머리라고 하니까 좀 잔인한데. 키티 야, 여기 산리오를 좀 꾸며주자. 캐롯피 캐롯피 몸이 너무 커. 머리 잘라버릴까? 잔인한데? 자르는 놈 잔인. 갑자기 시바구 공부해? 급시바구? 모로리? 키티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귀엽다. 모로리 빼고 얘로 할까? 여기 옆에 같이 있어야지 예쁜데. 이런 식으로. 아직 나올 때가 아닌 것 같아, 너는. 뭐가 있을까? 돼지날다? 팬케이크? 보라색 하트. 대박. 제일 잘 어울려. 보라하트. 일단 보라하트는 무조건 있어야 돼. 우리 크롬이랑 찰떡 아닌가요? 우리 크롬 맨날 보라색 좋아하잖아. 좋아하는 거 모르겠는데 맨날 보는 보라색 나오잖아. 너 별로야. 키티 빠져봐. 유니콘이랑 좀 잘 맞게 고스톱이니? 또 크롬이? 귀여운 시나무를? 이거 대박 귀여워. 어떻게 헉 해서 순간 보면서 헉! 이 소리 나면 무조건 해야돼. 오로리 진짜 짱 귀여워. 이거 어디다 써먹지? 라고 생각을 항상 했는데 내가 여기 잘 어울리는구나. 드디어 쓰려고 오는구나. 약간 찰떡인 게 있어. 그니까 헤드셋은 이거랑 안 어울리는데 뭐 여기 털업이랑 어울린다든가 이런 거. 찰떡 좀. 어, 너무 귀엽다. 이거? 이렇게? 아니 왜 갑자기 뜬금없는 우주는 좀 그래. 나비? 나비 어때? 나비 귀엽다. 여기다 하는 게 더 이쁘다. 아니 여기가 더 이쁘다. 여기 로밍은 좀 별론가 봐. 그러니까 약간 같이 섞여줘야지 더 이쁜 게 있어. 너무 시나무로 아니 너무 크롬이만 잔뜩 붙어있는 것도 좀 그래가지고 나중에 모로리 위주 크롬 위주로 붙여보고 싶었는데 이거는 이제 미니 캐비닛으로 붙였으니까 염원을 좀 원어시 플러스는 했어요. 뭐야 이 시간 다 다가가 불편해. 잠시만요. 다리 지났어. 스티커 쓰레기들. 아 갑자기 배 아파. 스티커 쓰레기들. 쓰레기 아닌 것도 있네. 쓰레기인지 아닌지는 잘 구별해서 버려야 돼. 안 그러면 돈이 아깝거든. 버릴 때도 신중하게 스티커 앞뒤면 살펴보고 버립시다. 저처럼. 너 여기 갈래? 아니. 바나나가 잡는 원숭이 느낌인데 사실 고양이라는 반점. 썸썸 스티치 쓰레기 버리기 좀비 비기 하고. 아 다리 싫었어. 이제 별짓 다 한다 그쵸. 이거 잘 어울리나? 내 색깔 은근 잘 어울리지? 보라고 엄청 흰색 분홍이라 그런가?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은근 잘 어울리네. 그래 너무 크롬이만 있는 것도 별로긴 해. 사실 아닌가? 당나귀는 버리고 별로고 티커 좀 앞뒤면 확인해서 버리는 중. 곰돌이? 이거는 모르겠다. 은근 잘 어울리는 애들로 갖고 와. 붙이고 싶어. 스티커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 110개나 시켰는데 내가 어울리는 걸 못 찾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까다로워서. 꾸미는 거 직접 꾸미는 거는 당연히 까다로워야지. 남쪽 거 아니고 내가 쓸 건데 그쵸? 지금 귀여운 걸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때? 이거 잘 어울려. 갑자기 뜬금없이 우주인 토끼가 나오, 우주 토끼가 나오는 것보단 이게 더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아, 그냥 허전한가? 그냥 얘로 할까? 그래, 얘로 하자, 그냥. 그러면은, 이렇게 옆에다 둘까? 행성 옆에. 가운데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할까요? 아니야, 얘 어느, 이렇게 겹칠까? 얘도 예쁘다. 겹쳐도. 나름 예쁜데요, 겹쳐도? 이렇게 해서 꾸며볼게요. 그러면 얘부터 붙여야겠다. 행성도 같이 붙이면서 토끼니도 같이 붙여보자. 듣기 힘들어. 모양을 잘 잡아줘. 아까 이렇게 했죠? 그쵸? 이렇게 했나? 잘 보고 붙였는데. 이렇게 했겠지? 기억이 안 나. 일단 몰라, 붙이고 봐. 나중에 영상 확인은 되잖아. 기억력 3초 까먹은, 금방 까먹는 이상한 소금이지. 하지만 하다 보면 또 나름 괜찮은 게 나올지도 모른다고요. 즉흥으로 합시다, 즉흥으로. 모르잖아, 또 이쁜 자리. 씌어질 뻔, 큰일 날 뻔. 잘 안 뽑혀줘. 내가 요령이 없는 거지. 어차피 약간 삐딱함. 됐다. 귀여워. 진짜 귀엽다. 잘 붙인 것 같아. 자뻑. 이거 이제 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곰은 좀 아끼고 싶거든요. 다른 스티커 이제 쓰고 싶어가지고. 여기로 붙여볼까? 펜슈는 동상도 넣고. 곰돌이가 진짜 귀여워. 스티커 잘 산 거. 이거 하나 더 있으면 무조건 또 산다. 진짜 너무 짱 귀여워가지고. 너무 귀여워. 사방팔방 곰돌이. 사방팔방 곰돌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딱딱딱 붙여줘야겠다. 딱. 아니야, 너무 커. 딱. 이거 아니야. 생각하는 곰돌이. 마지막 하나 곰돌이. 머리까지 딱 이렇게 세 개 딱 붙여야겠다. 밑으로 쭉 내려오지. 얘도 약간 밑으로 살짝만 더 밑으로. 치워지게 조심해야 돼. 스티커가 약해가지고. 얘는 쭈구리 곰돌. 귀엽죠? 여러분, 홀로그램이라 반짝반짝 잘 빛나요. 나머지도 꾸며주고 싶은데 이런 걸로 꾸며줘야겠다. 잼곰돌이, 잼곰돌이, 약간 살짝 맞아. 잼곰돌이, 다음에 얘도 나뭇잎 또 있어. 나뭇잎, 뜬금없는 나뭇잎. 이게 곰이 누워 있는 거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에 케이크 이런 거 붙여주면 귀엽지 않겠어? 부치째가 타도 딱히 없는데? 애매하네. 딴 데다 붙여줄까? 조금 빈 공간 있으면 귀여운데. 여기 얘랑 잘 어울리거든요, 은근히. 근데 부치째가 딱히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귀엽게 꾸며줘. 귀엽게? 귀엽게 꾸민 걸로 나름 만족을 할게요. 뒤에를 이렇게 꾸며줘. 화면으로 서랍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닫아준 상태로 드시고. 됐어. 그냥 잡기 힘들다, 참. 얘는 케이크 바로 옆에. 이렇게 도넛 구름이 붙여주자. 이 작은 구름이로 가운데를 꾸며주겠어요.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 집중하면은 그 말이 없어진다. 아, 다음 달에 자리 바꾼다는데 회사 자리 바꾸는 거 제일 싫어. 물건이 많아가지고 이사하고 옮기는 게 오래 걸려서 힘들어가지고. 귀엽죠? 짱 귀여워.
꾸러미? 토끼? 토끼는 잘 어울리겠는데 꾸러미한테 밀려. 자는 꾸러미? 티끌을 꾸미는 게 재밌네요. 가는다 꾸러미. 꾸러미 좋아. 야, 애기 꾸러미. 머리 꾸러미? 뜬금없어. 야, 슬슬 지치는데? 티커 꾸며주는 게 은근 체력이 드네. 아, 이거 뭐야, 왜 떨어져 있어. 이게 왜 떨어져 있니? 안 돼, 딴 데다 키워. 이거 쓰고 싶었어갖고. 밑에다가 해줄까요? 자리가? 위에가 좋을까? 은근히 하나씩 더 보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 이렇게 더 보, 저렇게 더 보. 잘 어울린다.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 되겠다. 이렇게 좀 되겠다. 딱 잘 어울려. 로롤이랑 쿠로미가 은근 되게 잘 어울려. 사실 막 쿠로미 하면 마음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롤 잘하는 사람. 하지만 스티커로 붙이기에는 나름 귀엽고 잘 어울린다는 거. 모롤이랑 크로미를 좀 많이 넣어주셨어. 사실 키티도 있긴 한데 키티는 글쎄 귀여운 거 잘 모르겠어. 차별 죄송합니다. 하지만 스티커로는 딱히 귀엽지 않은 것. 그러니까 약간 이 키티는 약간 그냥 전자기기에 붙이면 귀여울 것 같아서 그런 거지. 딱히 뭐 안 어울린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서랍, 수납장에 별로 안 어울린다 이런 거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힘들게 또 붙여보자. 항상 하는 말이지만 쇼츠를 보면은 금방 끝나는데 이게 어디 인일 이거 붙이는 게 또 일이야. 됐어. 얘도 옆으로 쳐야지. 여기 옆으로니까 이상한가? 아니야, 나름 귀여워. 얘는 옆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애기 구름이 쓸 일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결국 쓰는구나. 귀엽다. 베이비 크로미. 슈트를 보면 이거 막 금방 까는 것처럼 보이지만 편집 없이 보면 이렇게 느리느리 불편하고 귀찮게 인들이 다 이러고 있다. 힘들게 떼어내고 있어. 손톱으로 긋다 보면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떼어줘. 됐다. 힘들게 되니까 이렇게였나? 이렇게? 이렇게였지. 귀여워. 하나 날아갔는데 하나 어디 갔어? 하나가 날아갔는데요? 찾았죠. 베이비 꾸러미 이거였나? 이거였나? 기억이 안 나네? 큰일 났네. 내 기억력 어떻게 찾았어? 베이비 크롬 맞죠? 기억력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맞겠지? 맞겠지? 이렇게였나? 잠시만요. 결국 카메라에 켜서 영상 편집 보고 왔어. 이게 아니었어. 어쩐지 약간 안 어울리더라. 이게 아니라 따로 정리하다가 날아갔나 봐. 어디 갔지? 분명 다른 거였는데 어디 갔을까? 악마같이 생긴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근데 어디 갔지? 찾아보자. 여기 딱 뒤로 넘어갔네. 어디 갔네.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어쩐지 없더라. 그러니까 얘도 이상형이 맞았던 것 같아. 잘 찾았어. 어쩐지 이상하더라.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 아이를 붙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약간 많이 이렇게 돼있던데 보니까 기억력 3초. 어떡하면 좋아. 귀엽죠? 짱 잘 귀엽죠? 약간 너무 위로 밑으로 내려갔어. 약간 살짝 위로 올리면서 위치를 잘 잡아주죠. 스티커는 위치가 더 중요하더라. 이렇게 살짝 딱 맞아 잘 어울려. 이렇게 해서 이제 뒷면
옆면, 또 반대쪽 옆면, 뒷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앞면까지, 뿅. 앞면이 조금 허전하죠? 앞면을 좀 꾸며줄까? 근데 이게 스티커 좀 아껴야 되긴 하는데. 곰탱이 한번 더 붙여주자. 떨어져 있다. 아껴야 되니까 음식을 좀 많이 붙여줘야겠다. 음식들이 아직 남아있네. 곰돌이. 민트초코와 곰돌이라니. 정말 빠질 수 없는 조합이고. 미친 조합이고. 짜잘한 거를 스티커 아까운데 짜잘한 거 많이 붙여줘. 그래도 아까워. 짱 귀여워 진짜. 내가 산 스티커 중에 그나마 제일 마음에 드는 곰이야. 하트도 붙여주자. 이렇게 하면. 아, 왜 안 붙어? 손이 두꺼워. 됐어. 이게 우리 짱짱 귀여운 곰돌이. 우유? 우유 곰돌이? 됐어. 짱짱 귀여운 곰돌이 스티커. 그리고 이제 홀로그램. 아, 밥에 붙여줘. 미쳤어, 미쳐. 잘 안 보여. 뭘로 하면 좋지? 큐트로 할까요? 큐트? 가운데? 여기다 할까? 여기다 하자. 큐. 유. 어디냐? 찾고 있어. 안 보여. 한참 찾고 있어. 눈이 안 좋은가 봐.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색깔이 진해서 잘 안 보이는 거였어. 큐. 티 나갔네. 티. 트. 제발. 민트로 하려니 티가 없어. 그러면 이는 제발 민트에 있었어라. 위치는 잘 잡아줘야 돼. 이니 좀. 조금 떨어지자. 제발. 민트 색깔 더 있어. 아, 다 썼네. 그러면은 보라색으로 큐트. 나름 잘 어울려. 하트도 다행히 민트가 있네. 민트 다 쓴 줄 알았더니 큐트. 진짜 안 귀여워. 이렇게 해서 샀던 만 얼마짜리 16,000원짜리 아트박스 사업장 완성이다. 뜬금없는 곰돌이 나누었어. 다른 스티커 약간 밑에서 뭐가 꾸며주고 싶어. 딱히 꾸밀 게 없어가지고. 곰도. 허전하는 거는 못 참아. 음식고. 물케이크. 음식 달라고 됐으면 처음이야. 아니야, 스티커 아끼지 말까? 이렇게 귀여운 사물함 서랍함에 꾸며줘. 스티커를 아끼지 말고 꾸미고 싶어. 거의 다 써가요, 스티커. 블루베리와 딸기에 조금 맞나? 환상적인 맛나. 됐어. 짱 귀엽다. 시리즈별로 다 써버릴까, 그냥. 딸기를 든 곰이 미니곰을 쳐다보고 있어. 딸기를 옮기는 곰. 아니야. 거의 다. 됐겠죠? 뭐 올리는 스티커 없나? 옆에다 이렇게 붙여보니까. 일단은 웬만한 스티커는 다 썼고요. 케어베어도 나쁘지 않은데. 케어베어. 여기 곰덩이 빵댕이니까. 곰돌이 빵댕이. 작은 거. 이런 거. 케어베어를 좀 붙여줄까? 달. 잘 어울려, 생각보다. 별. 나무. 구름. 군데군데 좀 막혀있는 부분을 치워주면 이쁠 것 같아. 스티커 천국. 이런 식으로. 짠 게 없죠? 너무 덕지덕지인가? 근데 다른 귀엽잖아. 아, 아닌 말고. 이렇게.
어, 짱 귀여워. 나는 나름 마음에 들어. 근데 이거 일일이 이렇게 붙이는 게 사실 쉽지 않지. 이건 어퍼블. 아니, 아니, 어퍼블이. 위글, 위글. 스티커는 아닌데, 저기. 이렇게 해도 딱이다. 이 정도면 됐겠죠? 일단 스티커 창고를 만들고, 하나하나 담아서 스티커 보관도 좀 해주고, 보관하면 보관을 잘하고. 우선은 다 써가지고. 안쓴 스티커들을 보관 안에 좀 담아줄게요. 이거는 금방 끝나요. 여기서 참았어요. 쓰레기인지 확인해보고 버립시다. 쓰레기 버려. 나머지 앱에서 쓰레기인지 앞뒷면을 확인하고 버립시다. 머리카락 뭐야, 의시라. 됐어. 머리카락 의시로. 일단은 이게 약간 접착식 있고 안에 갈라져 있는 스티커라서 쓰기 편이 더 좋아. 키티 옆에 구름공, 달 쪽에 구름 개어베어 귀엽다. 그리고 양쪽에 하트공 이렇게 왔나. 다음에 상어 쪽에 만세 개업이요. 맞나? 이렇게인가? 이 가운데 그냥 일자선으로 살짝 기울어지. 얘는 다리 치는 인라인 스케이트 개업이요. 상어 꼬리 쪽, 꾸러미 옆쪽, 이쪽에 이렇게. 잘 어울리죠? 곰팡쟁이 밑에 UI 해주고 상어 지느러미 안 가리게 해서 잘 해줘야겠다. 살짝 가려냈어. 곰팡쟁이 위에 하트곰 한바탕. 그리고 웨이크로버 아주 애매하니까 얘를 조금 더 딴 데다 얹어줄까요? 조심스레. 딴 데다가 옮기지. 됐어. 그리고 이 아이도 사랑의 열매를 들고 있는 산책이. 이 아이도 살짝 들어오면서 위에다가 붙여줄게. 잘 어울리죠? 그리고 아까 그거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얘를 위에다가 가운데 이렇게 해줄게. 벌써 힘들어. 가운데 행운의 클로버 헤어베어를 붙여주시고 이게 될까? 할 데가 여기다가 이제 별에 든 헤어베어 심한가 꿈을 찾아요. 됐어. 이 아이가 남는 어디다 붙이는 게 제일 사정 같을까요? 여기? 약간 허전한 데다 붙이는 게 제일 예쁘거든요. 제 기억, 제 느낌으로. 그리고 빵댕이 옆쪽에다 붙여주세요. 다무지다가 붙였는데 여기 좀 허전해. 엉덩이 개소리다. 이렇게 해서 케어베어 크루미와 산미의 귀염둥이 꼴짝한 스티커 보관한 완성. 이게 도대체 뭔 조합이야 싶은데 정신삼나면서도 귀엽다. 나머지 나는 스티커 생기면 위에 군데군데 붙여줘도 예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관한 완성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라밤 마라밤 약간 허전해. 마라밤 잘 붙어있어. 다 곰돌이밖에 없어서 약간 마음이 허죠? 아닌데 곰돌이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아쉽긴 한데 생각보다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쉬운다는 게 감사하다니.